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자르 기타 교실입니다. 자, 포크 기타 테크닉 종합. 오늘은 1단계 제2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음표의 길이와 모양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으로 교재 5페이지 2강 C장조의 기본 음계와 타브 악보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음표란다. 악보 맨 앞에 높은 음자리표 뒤에 4분의 4란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4분의 4란 숫자가 뭐냐 하면은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4개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전부 다 맨 끝에 마디만 5음표가 있고 전부 다 4분음표로 되어 있죠. 자, 4분음표가 4개 들어가는 길이만큼 연주를 한다 이 뜻입니다. 일단은 음표를 보시면은 맨 처음에 미파솔라시도레 미파솔라시도레 미파솔 이렇게 나오는데 맨 앞에 미가 나오죠. 알파벳으로는 E로 표현이 되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 미의 모양을 잘 보십시오. 가로선이 위에 세 개 있고 밑에 까만 점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미가 되는데 기타에서는 맨 위에 6번 줄 그냥 치면 이게 바로 미가 됩니다. 미, 미. 자, 그 다음에 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가로선이 두 개 있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선에 이 동그라미 검은 머리가 콩나물 머리가 걸쳐 있죠. 그게 파가 파의 위치가 됩니다. 자, 파는 6번 줄의 1플랫입니다. 여기 여기가 파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솔은 여기 세 번째가 됩니다. 솔. 그 다음에 나오는 라는 5번 줄을 그냥 쳐줍니다. 다섯 번째 줄. 자, 그러면 여기가 미, 파, 솔, 라 이렇게 되죠. 그 악보의 바로 밑에 TAB, 타브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은 이번에는 선이 여섯 줄이 나와 있고 거기에 뭐 0, 1, 3, 0, 2, 3, 0, 2 이렇게 알파벳 숫자가 나와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타의 음계의 위치를 말해주는 거죠. 자, 맨 처음에 나왔던 미 같은 경우 제가 아까 6번 줄 그냥 치면 된다고 했죠. 자, 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6번 줄 위에다가 제로 이렇게 나와 있죠. 제로는 아무것도 잡지 마라 이 뜻입니다. 6번 줄을 그냥 치면 미음이 나오고 그 옆에 1이라고 나와 있죠. 6번 줄에 이렇게 잡으면 파가 된다는 뜻이고 바로 옆에 솔은 뭡니까? 3이라고 나와 있죠. 세 번째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라는 5번 줄에 제로라고 걸쳐져 있죠. 5번 줄 그냥 치면 라가 된다 이 뜻이죠. 바로 음계의 위치를 타브가 각 줄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마디 한번 볼까요? 시도레미가 나오는데 시의 위치는 다섯 번째 줄에 두 플랫, 이 플랫, 시. 자, 도는 바로 옆에 삼 플랫. 그다음에 레는 4번 줄에 제로라고 걸쳐 있죠. 즉 아무것도 잡지 말고 그냥 쳐라. 레. 그 다음에 미는 2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플랫 미. 다음에 세 번째 마디 넘어가서 파는 또 3이라고 되어 있죠. 파. 솔은 어떻게 있습니까? 3번 줄 제로라고 걸쳐 있죠. 솔. 다음에 라는 2. 다음에 시는 2번 줄의 제로. 그 옆에 도는 2번 줄의 1. 도. 레는 3, 다음에 또 미는 1번 줄에 제로, 파 1, 그 다음에 솔 이렇게 됩니다. 그거 전체를 쭉 제가 한번 쳐보면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다시 한 번 더.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자, 마지막 솔은 오음표니까
솔 이렇게 네 번 네 개의 길이만큼 올리고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 당분간 한 달 이상 꾸준히 아주 능숙하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요렇게. 자, 그 밑에 보시면 오음표, 이분음표, 사분음표, 팔분음표 각각의 길이를 이제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오음표는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만큼 올리기죠. 그다음 이분음표는 두 번째 마디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리고 사분음표는 하나, 둘, 셋, 넷 한 마디에 이렇게 올린다는 거. 팔분음표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그래 고 줄 전체 보면은 오음표부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16분음표 보세요. 16분음표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오죠. 한 마디입니다. 곡의 한 마디. 여기 한 마디 되는 거예요. 오음표를 16번을 갖다가 쪼개서 오음표 길이만큼 연주를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음계의 기본 연습 나와 있는데 천천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악보를 가만히 보시면서 제가 연주를 한번 들어보세요. 미파솔라 시도레 레도시라 솔파미. 4분음표 길이가 1이라고 했을 때 2분음표는 길이가 2죠. 그러니까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레, 도, 시, 라, 솔, 파, 미, 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줄 내려가서 도레미, 파, 솔, 라, 시,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이것도 한번 쳐볼게요. 음표 길이 잘 보세요. 시,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이렇게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자, 여기도 도지만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여기도 도죠. 한 옥타브 위에 도부터 연주를 하는 거죠. 제가 해볼게요. 한번 더. 자, 여기에서는 다시 위치를 한번 확인, 타브 앞으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도는 2번 줄에 1이라고 나와 있죠. 도. 다음에 2번 줄에 3에 레. 1번 줄 제로 미. 다음에 파는 1. 다음에 3에 솔. 그 다음에 라. 다섯 번째가 라죠. 그 다음 일곱 번째 시. 다시 그 다음에 시. 다음에 라. 솔. 파. 미. 레. 도. 탑을 보시면은 그 위치를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레미파 솔라시 부분의 음표 앞에 130 1313 음표 바로 앞입니다. 음표 머리 바로 앞에 있는 숫자가 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왼손 손가락의 분이에요.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1번 손가락으로 도를 잡고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레를 잡고 아무것도 안 잡고 미 1번 손가락으로 파 3번 손가락으로 솔 1번 손가락으로 라 또 3번 손가락으로 시 이렇게 잡으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요것도 매일 연습을 당분간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